자, 시작하겠습니다. 배준호 단어.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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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이따 걔 나오면 다시. 계속해서.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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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하다시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 무엇, 표정. 자, right은 보다시피 서로 상관없는 뜻을 막 가지고 있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You are right. 이건 뭘까? 너는 옳은? 오케이, 네 말이 맞다. 말이죠. 네가 옳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ight hand는 정확한 손? 오른손이죠. 오른쪽 손. 이거하고 이건 비슷한 뜻이고요. 이거는 상관없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ight now는 뭘까요? Right now. 지금 바로? 바로 지금. 지금 바로. 됐습니까? 오케이. Right. Look for. Look for. Look at. 뭐 할래? Look at. Look at. 그렇지. Look at. Look at. 오케이. 나 좀 보세요. Look at me. 미. Look at me. 안녕하세요. 오케이, 서연이가 오늘은 뭐자 단어였나? 아 이거 읽기 연습이구나. 좀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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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Him. Okay, 그러면 I like him 하면 뭘까? 나는 좋아한다. 누구를? 그를. 됐습니까?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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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 해도 되고요. Hero.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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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has입니다, has. 원래 모습 do가 들어있을 때, 이 속에 do가 들어있을 땐 have인데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 does가 들어가. 그렇지. 그러면 has로 모습이 바뀐다. 그리고 가지다란 뜻도 있고요. 먹다란 뜻도 있습니다. has. Okay.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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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his book 하면 뭐예요? 그의 책. 그렇죠, 그의 책.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어글리. 어글리. 뭐라고요? 어글리. 오케이. 그래서 you u a g l i e 짤막 중에 e. 됐습니까? ugly. 무슨 시죠? 어떤 시? ugly face. 어떤 얼굴? 못생긴 얼굴.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뒤에 이렇게 이름씨 집어넣어서 어떤 것 만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다 뭘 쓸 것 같아요? 이즈? 그렇죠. 어떤 씨 앞에 뭐 써서 비동사 써서 어떻다, 그는 못생겼다, 이렇게 하다시처럼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Look 어떤. Look. 어때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you look 아이고야. you look ugly 한 뭘까? 너는 못생겨 보인다. 그래서 너는 못생겨 보인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는 나 시청이야.
이쪽에 셋이 앉으세요. 뭐라고? Because. Because. B. AU가 5 됐고요. Because. Because. Okay. 진우가 뭐하니? 여기 앉아, 여기. 여기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거기 앉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니? 아, 그랬구나. 오케이.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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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Practice. Foot. Foot. 자, 이제 foot이 무슨 씨예요? 그렇죠. 이름씨 뭐예요? 손소독 하는 거. 뿌리고 손소독 뿌리고 이렇게 비비면 돼. 자, 원래 이름씨가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북도, 책 이란 뜻의 이름씨인데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규칙대로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야. 발이 여러 개일 때는 여기다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Fit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Foot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feet은 안만 길어봤자 day. day. book은 안만 길어봤자 day. 이게 어떻게 day입니까? 하란데. 근데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럿의 형태로 원래는 s를 쓰는 게 규칙인데 foot은 feet이 된단 말이야. s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Really. Really, 그렇지. 오. Really. 오, 준호 열심히 공부해 티 난다.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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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really가 진짜로 란 뜻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really hot 한 뭘까? 진짜로 덥다? 진짜 뜨거운이지. 뜨겁다 하려면 여기다 이거 써야 되지. 어떤 시가 앞에 비 있으면. 자, 어쨌든 얘가 무슨 이런 애를 보고 무슨 씨라고 하냐? 얘를 보고 어찌 씨라 해. 이런 애를 보고 어찌 뜨거운, 진짜 뜨거운.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어찌 씨라고 합니다. 어찌 진짜로, 어찌 사랑한다고, 진짜로 사랑한다고. 메이드. 메이드. 그래서 지금 메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한 거야? 뭐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렇지. 만들다가 make죠. 이건 do가 들어있는 형태지.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 did가 들어가면 무슨 형태가 되고 과거형이 되고 이렇게 합쳐서 뭐가 나온다? made가 만들어졌다고요. 됐습니까? made 속엔 did가 숨어있어요. very hard. very hard. 이건 무슨 씨 덩어리냐면 이런 말을 많이 붙여치자. 그러면 very hard하게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시덩어리냐면 어찌 공부한다고? 매우 열심히. 그래서 very hard는 무슨 시덩어리? 어찌 시덩어리. 어찌 공부한다?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매우 열심히 달린다. 어찌 달린다고요? 매우 열심히. 그래서 very hard는 무슨 시덩어리? 어찌 시. very hard. 오케이, 그 다음 have. have. 이게 원래 형태란 말이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 do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 had. did가 들어가면? had. h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his feet. on his feet. on his feet. 그러면 한 발에 란 말이야? 양발에 란 말이야? 오케이. 하나야 여러 개야? 그렇죠. 왼쪽 발과 오른쪽 발에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런 뜻이니까 어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On his feet.
있습니다. 요런 게 붙어 있으면 이것만 하면은 안만 길어봤자 이름씨인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이거는 무엇 그의 발, 무엇 그의 발, 근데 어디 그의 발에, 이런 게 붙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든지 언제로 바꿔주든지 이럽니다. 네. Scar. Scar. Picture. Picture. A lot of. A lot of. A lot of. 편안하게 발음해. A lot of. A lot of. Take a look at. Look at 하고 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 치시고요. 오, 잘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네.